영안의 성향함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강경재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말씀들의 그 무게를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분의 그 충만하심을 가늠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 바로 그분의 그 세우신 계획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참으로 끝이 없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빛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이상들을 함께 모을 때 퍼즐이 각 조각들이 다짜 맞춰질 때그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큰 뜻을 이상으로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에스라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그 말씀을 좀더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모든 부담이 계시되기 시작한 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전해진 이 서신들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당 형제님, 또 에스라 형제님, 미겔 형제님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부르시고 택하신 한종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종이 또 다른 모든 종들에게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모든 자들이 이것을 보고 함께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나는 이 계시가 있고 저분은 저 계시가 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 우리가 이것을 변론하고 왜 그런가 의견을 제시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통로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 통로가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하시는 모든 인도를 그대로 받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완전하고 완전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길과 방법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쫓는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은 바로 1세기 말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이제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하여서 이러한 계시를 주시고 기록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신중하게 받고 진실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진실로 받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서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거에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이 진리를 열심히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형편이 된다면 부족한 자들에게 함께 서로 나누어주고 공급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를 추구하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당경제님은 이 말씀을 큰 부담으로 이것을 받으시고 이 말씀의 그 중요성과 그 깊이를 느끼셨습니다. 장차 오실 이와 누구십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그분.
Diga para eles que o Eu Sou enviou você. Você 모세가 누구라고 내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이다. 출애굽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신중함을 보시기 위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58절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주님께서는 30세이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50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의 모양과 풍채가 그리 아름답지 않으셨습니다. 30세였는데 50세가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지금 이러한 말씀을 누가 하시고 있습니까? 누가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스스로 계신 그분. 50년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나는 나를 누가 베드로 동이냐 할 때 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주님의 긍휼이 더 계시면 한 20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아마 나입니다 이렇게 아주 늙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은 시간이 존재할 때부터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세기가 끝날 때도 그는 스스로 계시며 또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나는 있었고 있으며 또 오실 그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서 또 이 요한한 세상 안에 이 땅에 계도 계시지만 그분은 또한 영원 과거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안에 거하시며 또한 이 시간이 존재하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또한 소성케 하십니다. 오늘 누가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누가 이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킵시다. 주 예수여, 이제 내가 당신 앞에 돌이키고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많은 것을 의견을 내고 수군거리고 형제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이제 나를 더욱더 소성케 하셔서 형제들과 함께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에 떨어질 때마다 그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계시록 말씀에 돌아가서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에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오늘 이 브라질의 정세는 모든 질서가 혼란해졌습니다. 정치적인 것 또 경제적인 면 모두가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또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 일곱 영은 어떠한 순간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분의 모든 역사심이 이 일곱 영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각 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회복하고 새로 재정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누가 사역하고 계십니까? 바로 7배, 7배로 강화된 그 영. 오늘 이 세대는 갈수록 악해지고 혼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7배로 강화된 그 영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모든 교회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충성된 증인 보좌에 계신 그분은 모든 일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과정을 거치시기에 보내셨습니다. 영원 안에 거하신 그분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기 위하여 연결하는 고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 못할 부요하심을 분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우신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그분 안에 담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영적인 신성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은 오셔서 죽으셨지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끝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먼저 일어나신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끝까지 우리가 신실히 쫓아가면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는 결코 받을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 땅의 모든 왕들과 권세들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안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임금은 이 세상 임금이 비록 사단에게 속했으나 그러나 그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에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왕국의 출현을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사단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저 우리를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왕국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 바로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그러한 보상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6개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매일매일
영안에서 행함으로써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꼴보르타케로 진리를 전파하고 북카페를 섬기며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잊은 게 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복음 전파에 힘쓸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만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들어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장차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분은 바로 일곱 금촛대를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 다리가 되셨는데 오늘 이 땅에서 또한 이분을 바로 주님을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누가 동역할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 말하는 분을 보려 했을 때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그 과정을 거치신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동역할 것입니까? 누가 이러한 같은 이상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누가 그것을 동역할 것입니까? 바로 일곱 금촛대인 교회들입니다. 바로 교회 생활, 우리가 빛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봉사는 이러한 금촛대에 밝혀지는 불처럼 빛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몇십 년을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 남았을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러한 일곱 금촛대를처럼 그 안에서 지어진 것이라야 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달 많은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들이 정상적이고 합당하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새로운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또 아기와 같은 자들, 우리 그러한 모든 자들을 서로가 양육하고 돌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곱 금초 때를 보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러한 빛이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사역을 내어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오 주 예수, 오늘 우리의 생활은 바로 교회를 건축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여 청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가 성숙됨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여 새로운 자들을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들을 함께 그들이 성숙되고 자라기까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에도 오늘은 먹을 것을 사가고 내일은 가져가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세우고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얻은 한 사람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30년을 해도 아직까지 자라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장로 형제들이나 이렇게 성장한 형제들이 자원하여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참으로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그러한 성숙된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바닥을 닦아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유용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모임과 우리가 교회 시간에 각가지 실행 안에서도 가정을 인도할 때 필요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 가정 모임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적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는데 나머지들은 무책임합니다. 누가 자기 가정 안에서 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더 손을 들었군요. 참으로 누가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했을 때 그들은 이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집사의 역할을 하는 형제들 각자의 그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회 뒤에 앉아서 그냥 무관한 것처럼 그냥 앉아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능동적인 유기적이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고 한 것처럼 빛나는 금초대여야 합니다. 그냥 불이 지금 꺼지기 직전인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약간 바람이 불 때 그냥 불이 확 꺼질 것 같은 그런 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첫 번째 3장은 이상과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하나님의 계약 이상이 다 사람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의 그 모양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죽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이상이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결을 만드시고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다 우리 사람에게로 그분을 통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해주는 모든 일과 과정을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매 순간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여, 이것이 바로 비밀 코드입니다. 바로 이 영과 접촉되는, 바로 연결되는 비밀 코드입니다. 오 주 예수. 아 이제 연결이 끊어졌습니까? 그럼 다시 오 주 예수 또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 연결을 이 영적인 와이파이에 계속 연결되어 계십시오. 오 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불못에서 건져내시고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것은 쉬운 것과 심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도록 모든 것을 안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슈퍼에 가서 뭐 어디 가서 아무리 비싼 값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신령한 복입니다. 태양계에 속한 어떤 다른 행성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초월한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영을 훈련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 계시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실행하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4장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에스라 형제님을 통하여 이 4장부터 어떻게 실행할지를 분명히 말해주셨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비평하고 비판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체험들을 통하여 이 비판이 좋은 결과를 결코 가져오질 않습니다. 비판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왜 우리끼리 비판을 합니까? 이제 비판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합니까? 각자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심판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든 데에서 우리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갇혀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름에 우리는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제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나는 촛대가 되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교만한 것 결코 건축할 수 없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수록 어떤 때는 진리를 조금 안다고 자꾸 교만해집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누가 겸손하기를 힘쓸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입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 방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를 지적하지 않고 상대를 모욕하지 않을 수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떨 때 저 형제는 참 보기가 힘들다. 정말 힘들다. 저 형제랑은 같이 봉사할 수가 없다. 어느 때 어떤 형제가 나를 매우 심하게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참으로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상황이라도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형제. 이번 집회에서 그 형제를 불러서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 영,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그 하나님의 그 복과 생명은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강 가운데서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면은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면은줄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결점, 우리의 약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돌이키고 우리를 매는 평안의 줄로 엮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적이나 외향으로 어떤 형제와 점잖게 같이 있는 것은 진실로 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 몸과 한 영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용납할 수 없는 형제가 있다면 다른 데로 다른 몸을 찾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을 찾아가야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은 한 영이고 다른 그 영은 또 악한 영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하나이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주가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한 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주고 안에 함께 넣어져서 한 세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고 안에서 들어가고 함께 또 부활함으로써 한 침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보십시오. 한 영이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와 이런 모든 하나인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침례, 한 주, 한 믿음, 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부터 에스라 형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 당형제님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만져지고 이 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불못에서 다 타들어가던 그 숯덩이 같은 나를 불을 끄시고 건지시고 연기를 제거하시고 닦고 닦고 정결케 하셔서 어느 날 보석까지 되도록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죽은 지체가 아니라 각자의 모든 지체에게 은혜로 분량대로 은사를 주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책임형제나 장로형제에 가서 아, 나도 주님을 섬기고 동역하기 원합니다.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동역하기를 자원하십시오. 내가 더 젊었을 때 이 나이 든 분이 쓰시는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때 어떨 때는 아 그냥 어떤 구덩이 같은 거 마실 때 가서 그것을 닦고 해야 됐습니다. 많은 때 교회들의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줄을 못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 모든 것을 해줍니다. 가방까지 싸줍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속옷과 와이셔츠까지 다 접어서 침대에 갖다 줍니다. 여기 누가 아직도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 남성 권위주의가 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또 남자들은 결코 설거지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은혜가 주어져서 교회 안에서 기쁘게 설거지를 하고 기쁘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모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안드레 형제님의 그 약함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형제님을 돕기 도와줍니다. 그 형제님의 거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그렇게 도와줄 때마다 보수를 줍니까? 아, 형제님을 아미 형제가 많이 도와주는데 한 번도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형제님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형제들이 자원함으로 이렇게 섬기고 도와줍니다. 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누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이제 솔직하십시오. 누가 집에서 손끝도 움직이지 않고 어머니가 해주는 것만 다 봤습니까? 이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훈련할 때 그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 모두를 다 이용한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모두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자원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levado ao redor por todo o vento de doutrina, pela artimanha dos homens, que pela astúcia com que induzem ao erro, irmãos, isso tem provocado muitos problemas na vida da igreja. Ah, irmão, não que falou aquilo ali, não concordo. Aquilo ali, olha, ele falou errado. Ah, isso, aquilo, o irmão falou isso. Irmãos, para com isso, para com isso. O que você ganha com isso? Não é mesmo, irmãos? Se você não concorda, escuta com Deus. 어떨 때 많은 자들이 당영재님의 그러한 말씀과 사역에 많은 것을 변명하고 비방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변론을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이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합시다. 이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좋다 하여도 자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리로 인하여 서로 변론하고 싸우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모든 불평과 이러한 원망들을 우리가 다 제껴놓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 이러한 반항적이고 변명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사람인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동역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의견 충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팔을 끼고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 그때 이 첫대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집회 때부터 참으로 그분이 첫대로 옮기시지 않고 우리를 더 쓰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수행해서 전진하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familiares daqui a pouco nós vamos soltar né, uma ajuda para vocês todos os familiares sendo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열심으로 추구하고 가정 모임에서나 모두 다 이러한 책을 가지고 사용하고 추구함으로 많은 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훈련하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Vocês não querem saber embaixo na sala de comunhão hoje de manhã e hoje à tarde irmão nós 오늘 이 아침 이 밑에서 오늘 우리가 교통이 있었는데 이 골포르토를 통해서 놀라운 교통을 들었습니다. 이 골포르타가 참 어렵고 쉽지 않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하게는 듣지 마십시오. 어떤 Sabe que negócio da gente tem uma corrida de 100 metros ou uma corrida, então, e o nosso nível de chegada, o tempo é um, por exemplo,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때 2 minutos. De repente o senhor prepara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2분이 소요된다면 갑자기 주님께서 어떠한
다른 것을 두심으로써 1분 안에 하게 하신다면 한 사람씩 그 기록을 조금씩 조금씩 당기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욱더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방법과 각 방면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책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것입니까? 주 예수.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늘 제목인 영안의 행함에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행함 안에서 이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행하는 것은 왜 진리에 행해야 합니까? 16절 거린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그릇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장갑에 대한 예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는 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예화를 잘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장갑처럼 빈 장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빈 장갑은 뭔가를 담아야 하는데 이 장갑은 이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담겨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고 바로 이 진리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실제이신 그분을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거짓되고 그래서 사단은 바로 거짓의 아비야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진리와 진실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진리 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장갑의 내용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으로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모든 허망한 것으로서 채워졌습니다.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으로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우주가 많은 공허함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과학자들은 이 갤럭시와 갤럭시 사이에 공허하지 않고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물질 외에도 어두운 물질, 즉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데 이 우주의 한 70%가 이 어두운 물질,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에너지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또 지금 관심이 보여지는 것은 이 우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또 이 우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어두운 데에 속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허망한 것으로 이 어두운 물질로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때 이 장갑은, 이 빈 장갑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허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해져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채워짐으로써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진리요 또한 실제가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힘과 무게가 실리고 실제를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제와 무게가 없는 말을 할 때는 별로 그것이 무게 있게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주님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써 우리는 실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말씀을 다른 형제님이 마저 다음에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안의 행함으로 마치기를 원하는데 그 영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진리로, 사랑으로서, 빛으로서 오늘 그 영께서는 우리가 일장에 계시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집회로 모일 때 주말에 우리는 매우 뜨겁습니다. 영안에서 뜨거운데 월요일을 또 시작하면 그때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진리와 사랑과 빛과 영안에서 행하는지 Logo cedo, faça uma respiração da vida. Oh, Senhor Jesus. Oh, 주 예수, 이러한 영의 호흡이 우리가 매일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제 우리의 생활이 과거의 많은 날들과 같이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 생활로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참으로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의 그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이라는 것은 포도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유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절제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을 호흡하고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회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할 수 없고 신원할 수 없고 이러한 실행이 없다면 시와 찬미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집회가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실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슨 노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멜로디가 좋다 싫다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러한 우리의 그 노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실제를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집회 시작부터 우리는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 주 예수. 우리가 힘들게 겨우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실제를 가지고 이러한 실행을 할 때 우리는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집회 초기부터 충만해질 것입니다.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누립시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누립시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고 우리가 주님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근거리고 불평하기 전에 항상 감사하며 이것이 영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떤 날 우리가 집회를 가는데 신호등은 다 빨간불을 거치고 또 자매님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오는 동안 계속 싸우고 그럴 적에 우리가 집회에서 어떻게 영으로 채워질 것입니까?
모든 신호등의 빨간불을 거쳤을지라도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나를 막았던 모든 신호등이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내를 또한 훈련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럴 때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매일 불평합니다. 아, 우리 아내는 왜 이런가? 내 남편은 맨날 왜 이런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쫓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손이십니다. 또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앞에 두려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매우 불순종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항상 거역하고 항상 원망하고 그냥 시시시 하지만 내내내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 영으로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내들아 그 남편에게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그 결혼식 단상 주례사 앞에서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서약했습니까? 이제 그러한 얘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별로 그런 실행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진리를 누리고 사랑과 빛과 이러한 것을 누리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덮으실 텐데 그럴 때면 모든 아내들이 주께 하듯 그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참으로 목표를 잡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참 자매님들에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마 속으로 이 말씀은 좋지만 내 남편을 잘 모르니까 베드로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것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5절 다른 방면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러한 진한 사랑을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모든 자매들은 복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께서 그 영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려 다른 보혜사 모든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이 남편을 참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영 안으로서 섬기고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이 매일 항상 서로 화내며 살아갑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자매에게 나를 향하여 불평했는지 물어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행복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영 안에서 사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를 구하는 힘이 없습니까? 그 영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결혼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이 식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단순하게 서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분쟁하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까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을 못 느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은 이것을 잘 느끼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6명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나와 내 자매와의 관계를 잘 지금 판단하고 있는 6명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떠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새로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 어떠한
방면에 우리의 삶의 어떤 방면이라도 모든 데에서 주님께서 일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질서를 잡고 주님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때 그분과 그분의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주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소그룹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이 말씀을 서로 되새기게